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이 진즈비를 데리고 금점을 타는 데 성공했었죠. 이 집에 돌아와서는 그 더러운 금붙이들 땅바닥에 그냥 확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는 진즈비는 이 해벌레 해서는 이것도 껴보고 뭐 저것도 껴보면서 이 침까지 질질 흘렸답니다. 야, 니 잘 들어둬라. 이것들은 뭐 니가 끼고 다닐 게 아니다. 돈으로 다 팔아치운 다음에 뭐 네가 마음에 드는 걸 그때 가서 다시 사면 되는 게다, 알았니? 그렇게 짱쥐는 이 금붙이들을 재련할 이 작은 금덩어리로 다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요번 건에서 짱쥐니 강도질한 물건들은 45만 5천 위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리할 때는 이 절반 가격도 안 되는 27만 위엔만 받았답니다. 이 짱쥐는 그 중에서 5만 5천 위엔을 진즈비한테 건넵니다. 네, 거의 20%나 떼어준 셈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짱쥐니 진즈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요번 건을 아주 깔끔하게 끝만 친 뒤 짱쥐는 중경을 잠시 떠났답니다. 뭐 혹시라도 받게 될 수사를 피해서였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네, 그것은 바로 양미옌이 고향이 푸링시였다고 합니다. 요번엔 아예 양미옌과 이 결혼식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죠. 비록 양미옌은 엄청난 바람둥이였지만 그녀의 집안 배경을 보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 양미옌은 짱쥐의 이름이 롱하이리라고 알고 있었겠는데 그러면 이 호구는 어떻게 하죠? 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것은 바로 저번 회에 나왔었던 왕치후입니다. 짱쥐는 뭐 떡친구고 뭐고 하면서 이놈이 양미옌과의 관계를 허락했었잖아요. 요번에는 너가 날 좀 도와줘야겠다 이거였답니다. 짱쥐는 왕치후한테 가방 하나를 척 내놓으면서 친구야, 내는 이 진짜 호구가 정말로 필요하다.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조건 날 좀 도와야겠다. 뭐? 그러자 왕치후는 어이없어 합니다. 뭐 진짜 호구를 만들어 달라고? 뭐 내 호구인가 하니 이놈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방을 열어보던 왕치후는 깜짝 놀랍니다. 와, 이게 얼마야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이 금액을 건네줬는지는 이 기록이 없는데 엄청나게 건네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어 왕치후는 활짝활짝 웃으면서 형제야, 네 이름은 내 일이 아야. 네 진짜 이름이 뭔지는 상관없다. 3개월 뒤면 너는 롱하일리다. 태어날 때부터 롱하일리라는 호구다 이 말이다. 이러면 되니? 네, 이 왕치후는 능력도 대단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 불가능하다는 이 새로운 깔끔한 호구를 만들어줬답니다. 나중에 짱쥐인이 잡힌 뒤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7명의 경찰 고층 간부가 옷을 벗었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또 나중의 일이고요. 1996년 3월 14일 짱쥐는 국가에서 정규적으로 발급한 이 새로운 호구부와 신분증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로하여 그 전에 짱쥐인이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용의선상에 올랐던 게 사실상 없어지게 된 거였죠. 이 짱쥐인이 제일 먼저 서두른 것은 양미옌과의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짱쥐인 이놈은 이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사진 찍기를 그렇게 꺼려 했었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긴 게 바로 이 양미옌과의 결혼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얘네 결혼식에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이 양미옌은 신혼여행을 왕치후랑 갔다고 합니다. 얘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었을까요? 이제 양미옌 가족이 빵빵한 경찰들 힘까지 얻게 된 짱쥐는 드디어 대담하게 큰 건을 해야겠죠. 그렇게 또 금점들을 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던 짱쥐니 눈에는 한 마추만 금점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바로 이 중경시 상하이 이바이라는 백화점 안에 금점이었는데요. 제가 이 인터넷으로 혹시라도 사진이 있나 뭐 알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바로 곁에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25년 전 이곳에서 이 짱쥐니 전국을 그냥 떠들썩하게 날뛰었던 거랍니다. 짱쥐니 이곳에서 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살피던 그때 문득 고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이것은 짱쥐니 조카인 옌로밍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짱쥐인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조카라네요. 왜냐면 옌로밍이 엄마가 짱쥐니 시촌 누이뻘이었다고 합니다. 옌로밍은 짱쥐한테 전화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답니다. 삼촌, 저 맨날 이 오토바이로 손님을 태우는 일을 하는데 하루 수입이 30위엔밖에 안 된다. 혹시 삼촌한테는 이 좀 괜찮은 일자리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뭐? 하루 일당이 30위엔이라고? 야, 그거면
담배 부가 돈이네. 야, 그걸 벌어서 어떻게 사니?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이 땅이 꺼지는 한숨 소리가 그냥 풀풀 하고 났답니다. 짱쥐는 생각해 봅니다. 이 옌로밍 이놈은 키 183이 훤칠한 키에 덩치도 좋았지만 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한테 맨날 얻어맞으면서 자랐거든요. 하여 자신한테는 매우 그냥 고분고분했답니다. 그래, 나중에 이 점점 더 크게 하려면 말을 잘 듣는 이런 옌로밍 같은 놈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짱쥐는, 옌로밍아, 큰 돈을 벌고 싶니? 그러려면 이 삼촌을 따라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니 할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 옌로밍은 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짱쥐니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이놈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이제 두려울 지경에까지 간 거였답니다. 그래, 니 오늘의 나랑 한 얘기 잊지 말라. 그러면 여기 중경으로 오라. 와, 짱쥐니 얘기를 들은 옐로밍은 그냥 좋아서 훌쩍훌쩍 뛰었답니다. 옐로밍은 당장에서 중경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짱쥐과 만난 옐로밍은 깜짝 놀랐죠. 네, 왜냐면 그의 곁에는 이 곰같이 생긴 진즈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으니 말이었답니다. 자, 삼촌은 역시 대단하구만 대단해. 아니 뭐 여자를 찾는 입맛도 이 정도야? 짱쥐는 이 비틀비틀거리는 나무 막대기 같은 옐로밍을 보고는, 어이, 이분은 너희 선배님이시다. 시키는 걸 그냥 다 잘 배워라, 알았니? 이 곁에 있던 진즈비도 그러한 옐로밍을 보고는 시큰둥해 합니다. 딱 봐도 이 어려리해 보이는 게 뭐 아무 쓸모없이 보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짱쥐님 명령이 있으니까 뭐 배워줘야겠죠. 진즈비는 자신이 연습해왔었던 그곳에서 금 액세서리 진열대를 이 부수고 금붙이들을 막 쓸어 담는 걸 선보여줬답니다. 헉! 뭐야? 얘네가 하는 게 금점을 터는 거였니? 그걸 본 옐로밍은 그제야 얘네가 뭘 하는지 알았답니다. 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뒤돌아서서 도망치려 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짱주인이 그 뒤에서 웅크리고 앉아서는 이 권총 손잡이로 머리를 쓱쓱 긁고 있는 거였답니다. 니 뭐야? 어? 어디로 가려고? 그러자 옐로밍은 그만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자, 삼촌, 이 금점을 터는 거는 경찰한테 잡히기만 하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일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쥐는 척 일어나면서, 니 못하겠으면 지금 죽는 거다, 어찌게 라고 하면서 이 옐로밍이 머리에다가 권총을 갖다 댔답니다. 니 혹시 작년에 12월 22일에 이 시장안이 금점이 털린 소식을 알고 있니? 그거 바로 우리 두 명이 한 개다. 근데 봐라, 아무 일도 없잖니. 니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털 수 있다. 근데 니 하게 돼서 이 데려왔는데 뭐?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어? 우리 비밀을 다 알고서도 못하겠다고? 네, 그러자 이 옐로밍은 와들와들 떨면서 오케이 합니다. 이 진즈비를 따라서 이 진열대를 부수고 금붙이들을 쓸어담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옐로밍한테 이 한참 배워주던 진즈비는 버럭 화를 냈답니다. 짱쥐나, 얘 뭐니? 어? 이런 어리버리하게 온손질이나 하는 애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그냥 얘를 빼고 너랑 나랑 하자 라고 합니다. 뭐? 그러자 짱쥐는 권총 체크하고 탄약을 재우면서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겁이 질린 옐로밍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왜냐면 이놈은 이 삼촌인 짱쥐니 얼마나 냉혈 인간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었고 1996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짱쥐인 진즈비, 옐로밍 이 세 명은 요번에는 아예 그냥 당당하게 밖에서부터 복면을 쓴 채로 백화상점에 쳐들어갔답니다. 그중 짱쥐는 이 권총을 패딩 호주머니 안에 척 넣고 있었으며, 진즈비는 이 시칼 한자루를 꽉 잡고 있었고, 옐로밍은 그 망치 하나를 잡고서 말입니다. 당당하게 이 진열대까지 걸어간 뒤에 짱쥐는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어서 그 복무원이 팔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야야, 빨리 엎드려라. 알면 이 다음 타겟을 대가리에다 쏘겠다. 그러자 다들 진짜 권총인 걸 알고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이어서는 진즈비와 옐로밍이 일할 차례였죠. 옐로밍이 새 가슴은 너무나도 긴장하여 그냥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답니다. 이 그러한 마음을 달래며 이 망치로 진열대를 뚱 하고 내리까는데, 에? 아무 일도 없는데요? 이어 다시 한번 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퉁 하고 망치질을 하자, 어라? 그래도 이 진열대는 깨지지 않고 멀쩡했답니다. 에라이, 비켜봐라! 보다 못한 진즈비가 이 망치를 빼앗아 잡아서는 꽝 하고 내리가자 그제야 쨍그랑 하고 박살났답니다. 이 그 둘은 부랴부랴 금붙이들을 쓸어 담는데, 하지만 옐로밍 이놈은 찔 얼어갖고 허우적허우적 거리기만 했답니다. 그걸 눈치챈 짱쥐는 지금 겁나게 열받아 있었는데, 어라?
멀리 서 있었던 웬 남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뭐요 권총 있으면 다요? 라는 식이었죠. 그러자 원래 빡쳐있던 짱주인은 그놈을 향해 빵 하고 쏴서 즉사시켜버렸답니다. 네, 이 사람은 이름이 당민량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뒤 에피소드에 의하면 이 당민량은 워낙 인상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자기는 그냥 뭐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찌뿌둥해서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당민량이 이 즉사하자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 하고 그냥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백화상점 안에 있었던 금점이다 보니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하지만 나가는 대문은 이 하나라 보니 이 넘어지는 사람은 그냥 막 짓밟혀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용감한 녀석들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면 뭐 갑자기 용감한 녀석들이냐고요? 네, 이놈들은 이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촌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후더핑 편에서도 나왔었는데 다들 빵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빵빵은 이 중경시 기차역에서 멜대로 짐을 날아다 주고 뭐 얼마만큼이 수고비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맨날 무거운 짐들을 이 옮기는 놈들이었으니 힘이 다들 엄청났죠. 그들 세 명은 마침 그날 시내 구경을 하려고 이 돌아다녔었는데 근데 어? 마침 그때 중경 백화상점으로부터 와 하고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 걸 봤답니다. 야야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야 저 안에서 뭐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야들아 우리 쳐들어가 보자. 네, 이렇게 무식한 놈들은 답이 없답니다. 그렇게 그들 세 명은 이 폭풍수처럼 그냥 몰려 나오는 인파를 뚫고서 다시 안으로 밀고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역시 이놈들 힘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렇게 밀고 들어간 그들은 에? 지금 한창 이 진열대 안이 금꽃이들을 막 쓰러담고 있는 짱주인 일당을 보았답니다. 뭐야 저거는? 야들아 오늘 공짜로 저렇게 막 쓰러담아도 되는 날인가 보구나야. 가자 우리도 가서 한몫 챙겨야지. 네 형님. 이 촌놈들은 아주 지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는 와 하고 그 금붙이들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짱주인은 한숨을 푹 하고 내쉬며 어이없어 합니다. 뭐야 이 무식한 것들은 빵 하고 쏩니다. 그러자 어이쿠 하고 한 놈이 쓰러지는 거죠. 네 이놈은 아까 제일 앞에서 멋있게 그냥 가자 하던 놈이랍니다. 어 형님의 이게 뭔 일이요? 이 한 놈은 그 쓰러진 놈을 부둥켜안고 울었고 다른 한 놈은 이 멜대를 꽉 잡아쥐고 짱주인한테 달렸답니다. 에? 뭐야 또 달리게? 이어 빵 하고 또 한 방을 쏘자 이놈도 그냥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놈은 그래도 운수가 좋게도 죽지는 않았고 그냥 중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식한 것도 위험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게 세 명을 쏘아대자 이제 백화점 안에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고 진즈비와 옐로밍이 작업도 끝이 났답니다. 이어 짱주인은 그들 두 명을 데리고 이 백화점을 나와서 바로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설계해놓았던 오솔길로 이 몇 개를 돌고는 드디어 한 인적이 없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어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그들은 또 부랴부랴 이 패딩을 벗어서는 이 안쪽과 바깥쪽을 확 뒤바꿉니다. 그러자 완전 다른 컬러에서 이 새로운 옷으로 변하는 거죠. 옐로밍아 너 이 돈을 갖고 전에 알려줬던 그 여관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곧바로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집에 처박혀 있어라. 네 이걸 다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가마. 네 그러자 옐로밍은 알았다고 구박한 뒤 이 덜렁덜렁하고 또 떠납니다. 짱쥐나 쟤 안돼. 저거 아무런 쓸모도 없는 놈이다. 네가 원한다면 내 오늘 밤에 저의 여관으로 쳐들어가서 죽여버릴게. 징즈비가 지금 옐로밍의 뒤통수를 째려보면서 짱쥐인과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러자 짱쥐는 그냥 놔둬라. 제가 어디 가서 발설한 놈은 아니다. 그냥 저래 놔둬도 되는 놈이다. 저놈 저거 그래도 내 사촌이거든. 징즈비는 이젠 이렇게 점점 더 강도로 변해갔으며 짱주인이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일 기세였답니다. 이렇게 옐로밍은 패스해야 된다고 여겨질 때 또 한 남자가 짱주인을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이 남자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